이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? 우리가 이 진리가 들어오면 영혼이 깬다 이 말이죠. 지식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 모지렘을 채우는 것이지만 채워서 영혼이 딱 깨는 데는 진리를 접해야 돼.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정법을 딱 들으면서 내가 전에처럼 다른 기운이 살아나느냐? 네 영혼이 깨고 있는 거예요. 지식인 속에서 진리를 먹으니까 법비를 맞으면 내 영혼이 깨버린다. 너무 좋은 거죠. 이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해. 이것을 꾸준히 내가 이제 이 진리를 접하고 있으면 세상기 전에 보이던 거 지금 보이는 게 하늘과 땅 차이야. 사람들의 말이 들려도 다르고 내가 말을 해도 다르고 처음부터 변해간단 말이야. 내 상식이 무너지네. 요게 진리예요. 이 엄청난 상식을 갖춘 이 대단한 사람들의 상식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진리 말고는 절대 그는 작용이 안 일어납니다. 이걸 내가 100일만 딱 듣고 내 상식이 무너진다면 무조건 진리라고 인정을 하면 이거는 절대로 틀린 답이 아니에요. 상식은 상식이 깨지 못한다. 상식은 지식이 깰 수가 없다. 아무것도 못 깨. 진리만 깰 수 있다. 상식을 깨야 새로운 시대가 보이지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집멸도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디 한자로 잘 풀어갖고 고집을 갖다가 뭐 대단한 걸로 좋은 걸로 해놨더만 말 그대로 가자고. 말 그대로 고집멸도입니다. 고집 부리면 멸망해. 내가 고집이 세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. 고집을 놔라. 내가 놓으려 그래도 안 놔줘요. 이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센 놈인지. 고집을 놓기 위해서는 진리를 접해라. 다른 사람하고 지금은 나누지 말고 진리를 접해라. 이 고집이 센 사람은 1년이라도 딴 사람하고 자꾸 나누지 말고 진리부터 네가 흡수해라. 만일에 그것도 시간이 너무 아깝다.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100일도 엄청 아까워요. 1년 가니까 1년 또 해야 되나 이러는 거죠. 공부하라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니까 30년 또 묵화 나눴고 우리가 뭔가 모질해가지고 힘들다라는 것은 큰 질량들이 힘드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. 과거에 우리가 기도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공부 시절이 아닌 기도하는 시절. 그죠? 기도하는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아주 질량이 낮은 시절이에요. 기도라는 건 매달리는 시절이거든요. 요 질량이 낮을 때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상식 시대에서는 기도가 맞는 게 아니에요. 지금은 공부를 하는 시대. 매달리는 게 아니고 모지렘을 갖춰서 내가 풀어나가는 시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기도는 끝났어. 기도는 끝나고 내가 모지렘을 지금 갖추는 그런 것을 지금 가야 되는 때인데 아직도 누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되기를 바라는 뭐 했다고 되노지라. 네가 뭘 해서 된단 말이오? 뭘 되기를 바란다 이래가 되기를. 네가 지금 안 되게 해놨는데 되기를 바란다고 될까? 뭐 아직도 이런 꿈을 꿔요. 그럼 좀 약한 거야. 에? 지금 내가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시대예요. 노력을 하려 그러니까 어디로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진리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길을 가르침을 받는 거죠. 그래서 100일 동안 진리를 만나시면 100일 동안은 흡수해라. 네 시간이 나는 대로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갖다 대지 말고 100일 동안은 흡수만 해라. 좋다 생각하고 너무 좋더라 좋으면 흡수해. 좋은데 왜 딴짓하노. 우리가 이 지금 정법 강의 만나갖고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
좋으면 좋은 것부터 해라 이 말이야. 좋은 것부터. 싫은 건 좀 우순간에 좀 놔두고 그래도 세상 안 뒤집어져요. 좋은 것부터 얼른 좀 해. 얼마간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막 술무로 가자 그러면 술 먹던 거 전에 막 내가 가던 것도 체아 뿌리고 막 100일만 누구하고 말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듣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. 아 이러고 또 이걸 들어요. 또 누가 와갖고 뭐라고 시부리면 가만있어 난 지금 중요한 거 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고 또 들어요. 100일을 딱 듣고 나고 그다음 그 왔다 간 사람 전부 다 체크해놨다가 하나하나 불러 돌려.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고. 석 달 열흘만 딱 노력하고 나면 들으면요 너무 약해서 내가 다 그걸 풀어줍니다. 바뀌는 거죠. 뇌를 그렇게 실험하는 거예요. 응? 입 닫아라. 내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이 공부거리가 온다면 그걸 쓸어 담는데 100일만 노력해라. 입 닫고. 응. 정확하게 100일만 해도 너는 확 성장해.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진리로 100일 동안 나를 갖춘다. 네가 세상에 평생을 사는 것보다 기운이 더 없대요. 평생을 사는 것보다 진리로 100일만 접하는데도 평생 동안 노력을 했던 게 다 까디비집니다. 요게 진리의 법칙이에요. 진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법비를 맞으면 내가 강하던 사람도 겸손해지고 내가 뭔가 튀던 사람도 제자리 잡히고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. 모질했던 사람도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서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죠. 고집 부리도 되지만 내 인생은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 아십시오. 일단은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접하면서 일단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 안 하면 고집 안 부리도 되잖아. 누구하고 이런 거 나누지 않으면 고집 안 부리도 돼요. 고집은 남한테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. 사람한테 부려. 근데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가만있어 내가 더 얻어갖고 그때 이야기하자고 나누는 걸 싹을 끊어. 그리고 100일 동안은 나누지 마. 그러면 고집 안 부리진다니까. 안 나눴는데 뭐 너무 고집을 부려. 그리고 딱히에다가 요새 뭐 딴 거 안 들리게 꼽는 거 있대 이게. 딱 꼽아가 진리 만들어. 그냥 진리만 딱 100일만 듣고 나면 내가 달라져 있어요. 100일 만에 내 친구들 앞에 만나면요 누가 변한 거야 지금. 틀리면 몸이 아프던 것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내가 뭐 신경질 나던 것도 정리가 되고 100일만 네가 열심히 들으면 어지간한 거는 싹 정리돼 가지고 중심이 잡힙니다. 아프던 것도 안 아파져. 다 잡혀.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. 진리의 기운은 이게 법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술하고 다른 거다. 임시방편이 아니고 너를 직접 살려주는 것이다. 이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소리는 나는 안 합니다. 안 부릴라 해도 부리지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. 고집이 나올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. 이해됩니까?